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개월 날씨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1월 26일부터 28일 사이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추워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제 월동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 날씨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1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최근 날씨 동향입니다.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또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다음은 3개월 동안의 기압계 전망입니다. 12월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2016년 1월에는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평년보다 다소 약한 상태를 보이겠지만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의 평균 기온 강수량을 보시면 기온은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2016년 1월과 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고 2016년 1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